찬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파69회째입니다. 예,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또 비례대표 확대, 검사장 직선제, 선거연령 인하 등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검사장 직선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운동을 해오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진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와, 예,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칼폴라니 현신, 칼폴라니의 현신, 현존하는 칼폴라니의 네. 재현체. 네. 칼폴라니는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재미도 없고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정태인입니다. 공부 말고 알코올도 좋아하시고 재미도 있잖아요. 예, 저는 예, 정태인 24시간 오셨습니다. 현존만으로 칼폴라니다 뭐 이런. 예, 예, 예. 아, 이게 지금 여수야대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정말 바른정당이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먹어준다면 오른쪽 그렇죠. 바른이 아니라 생각이 네. 진짜 바른 조금만 먹어준다면 다수의 결의기법이 통과될 절호의 찬스다. 이번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도 10대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냈고 네. 참여연대도 오늘 13대 법안 냈거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적합종특별법, 전월세 상한제, 결선투표제, 유권자 표현의자유 선거법, 선거연령이나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한상희 선생님 국회 상황이. 요즘 국회도 자주 가시잖아요. 네. 바른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직장보다 국회를 더 자주 가는 편인데. 아, 요즘에? 네, 뭐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탄핵 그 네, 전문가로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예. 조금 정치권에서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 뭐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쇠도 그 달았을 때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 바꿔야 될 거는 재패했을 때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그 바른정당 네. 좀 그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바른정당도 자신의 바른당으로 하시죠. 바른당. 바른당. 예, 자신의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조금 좀 성찰해가면서 판단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바른당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부역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진짜 네.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 나온 그 용기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네. 박수를 보내지만은 죄를 씻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실 뭐 황골 탈퇴란 말이 가장 절실한 데가 바른당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국회가 물론 이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다수라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다수일 때 4대 개혁 법안은 소수가 가서 몸으로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정치 교착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들이 지지하는 힘이 굉장히 클 때 그 네. 정치에 관철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일 좋은 예로 들은 게 무상급식이에요. 네. 저희 무상급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 운동이라는 게 10년, 20년 돼서
엄마들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 이슈화 시키니까 더 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촛불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촛불이 원하는 개혁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관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인데다가 촛불의 힘.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변수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하겠다는 거 안 하는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집권 전인 상태에서 뭔가 집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렇죠. 몇 가지가 더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기대가 큰데 김진욱 변호사님 결선 투표제 뭡니까 도대체? 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 명 남겨놓고 다시 한번 투표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막 50%가 안 넘어간 네. 1위 후보자가 50%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선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마도 그 민주 정당성이 좀 취약하다 예.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이 많은 개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건데 예. 좀 그 지지율이 50% 안 넘어가 그러면은 개혁을 하는 여러 과제들을 해낼 민주 정당성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해나가는 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제 50% 이상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견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범 당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87년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 저기 뭐 진짜 주소속 개전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때 두 분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이렇게 분열되는 바람에 노태우가 돼버렸잖아요. 만약 87년도 결선 투표제 있었으면 노태우가 절대로 안 된 거죠. 절대로 안 됐죠. 그렇게 네 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예, 예. 백기한 예. 선생님까지 다섯 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그 중에 이제 2등인 김영삼과 노태우가 한 번 더 해서 나머지 표가 그러면 다 김영삼한테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예. 그 87년 민주항쟁의 그 이념이라든지 예. 그 지향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모습으로 그대로 실현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이명박 박근혜도 안 나타났을 텐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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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회가 그렇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 아. 예. 그게 이제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예. 30년 동안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지. 제도 하나가 그렇죠. 제도 예. 하나가 없었던 걸로 예. 인해서 야.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그 계속 그때부터 이제 이 얘기는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다들 이제 잘못됐다가 네. 다 알았던 상황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정대철 그 당시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야 이게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서 오. 이제 얘기하셨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 당시 2위했던 후보 네. 김영삼 후보가 이제 받았죠.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거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이 역사가 30년 된 거예요. 네. 30년 된 거고. 사실은 당내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그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40대 기수론하고 나왔을 때 아마도 김영삼 씨가 그때는 결선 투표했잖아요. 네, 결선 투표에서 네. 김대중 씨가 뒤집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역사 좀 알아요. 이탈순 표를 DJ가 흡수한 거예요. 잘하시네. 네,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래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래 YS한테 지다가 네. 결선 투표를 해서 순위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2등하고 3등의 거리가 가까울 때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2등하고 3등이 거의 비슷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순서가 1, 2, 3등으로 네. 나와도 결선 투표를 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바른당? 네. 바른당도 결선 투표에 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권도 그렇죠. 난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선 투표는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갖게 해주죠. 조금 전에 네. 설명하셨지만 또 하나는 소수자들이 자기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진짜 양당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고 한다면 소수자들이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가 그렇죠. 예, 옛날에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의당, 정신 네. 전신인 정의. 민노당 네. 이런 데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일전에 이제 2012년도 때 근데 권영길 대표하고 이제 이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고생하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네. 하고 혹시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게 이게 저 대의를 거스러서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면 네. 안 되는데 네. 그런 네. 이상한 유추에 있게 되는 어떤 상황을 겪은 마음고생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그렇죠. 녹색당도 그런 취급을 네. 받는다는 거죠. 미국의 랄프네이더. 랄프네이더 지금까지 욕먹거든.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 때문에 조지 부시가 됐다, 이세가 예, 됐다, 예, 조지고 부시는 놈이 됐다. 엘고가 예. 그 플로리다에서 진 이유가
그 뭡니까 그 랄프 레이더 네. 그 사람이 9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되는 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만약 미국도 결선표 있으면 녹색당이 제3 진보정당이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그런 비판 받으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권영길 후보가 계속 나왔잖아요. 민주노무 그때마다 그 노면 지지자들이나 DJ 지지자들이 야, 네 지금 아슬아슬한데 당신이 50만 표 뺏어갖고 우리 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음에 찍어줄 테니까 제발 차퇴해라 이런 압박을 엄청 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도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거든요.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유빈을 말한 게 권영길 대표님은 또 굉장히 품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마음 여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분께서는 이제 이게 벌써 이제 근데 그렇게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이제 쭉 30년 지났는데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못하다 보니까 진보 세력은 정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정치 활동을 했는데 국민이 성적표를 줘야지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성적표를 못 받다 보니까 이게 평가할 기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진보진 역사가 지금 뭐 한 20년 30년 다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 세월에 비해서 아주 취약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제3 후보가 뭐 5%를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성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 그 제3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판적 지지 뭐 그러면서 제2후보를 찍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일종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소수 정당 소수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공동 정부에 참여할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후보 단일화 룰 가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냥 여론조사로 요새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동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래. 결선 투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끝까지 자기 이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지지만큼 2위 후보가 뭐 예컨대 자기가 뒤집고 싶으면 2위 후보가 이제 3위나 4위한테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고 그게 정상적인 어떤 정치 과정. 그리고 이제 1위 후보도 역전당하지 않으려면은 제안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연합이나 정책연합도 활성화되고 가치연합도 활성화되고 소수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표명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같으면은 그렇게 2위 후보가 3위 후보한테 뭐 총리 자리 하나 줄게. 나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정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자리를 갖고서 연합하는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정책을 갖고 연합하게 되는데 정책을 갖고 연합하다 보니까 정책의 논의의 품위 높아져요. 굉장히 추상적인 데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해지고 정교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정치 연합 합의서가 이제 한 장짜리에서 열 장짜리로 열 장짜리 백 장짜리 이렇게 가면서 돈의 액수도 이제 큼지막한 그런 것만 얘기하다가 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정치적 어떤 그런 그 합의의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공개적으로 되니까 뒤에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딱 공개해야지 그 3 후보자 지지자들의 투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의 품질이 약간 단일화. 단일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단일화 경험을 뭐 여러 번 했지만 단일화는 초반에 안 돼요. 막판에 된다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대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세대결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싸움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대중 후보 진영하고 김대중 후보 진영하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싸우게 되고 감정이 거의 깊어지고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하고 좀 뭐 이게 그 약간 그래도 뭐 상당히 가까운 편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단일화 논의로 들어가니까 끝까지 내부적으로 이게 서로 앞서가려고 한 새 싸움이 그러니까 벌어지는 아주 그 저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2017년 대선이 아니라 2012년 대선도 만약 결선 투표자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도 나가고 안철수 후보도 나가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도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합을 해가지고. 저는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 3, 2하고 3하고 4위가 연합해서 박근혜를 꺾을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괜히 앙금만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그 후보 회견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네. 뭔가 못마땅한 단일화라는 표정이 역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기쁘게 우리 모든 세력 힘을 합쳐서 문재인 후보로 당선시키자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난 접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그 시너지가 안 났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옛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보수 쪽에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동이나 바른당과 새누리당 쪽이 그게 왜 그러냐면 단일화가 치킨게임 형태예요. 네. 만일에 둘 다 끝까지 나가면 87년 꼴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사퇴하게 되는 거는 이건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난 힘으로 실제로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너한테 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당 정치연합 이런 쪽으로 못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선거도 선거련이와 이게 우리가 선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한번 네, 있어요. 네. 옛날에 저기 뭐 진보 교육감 네. 그 2000 몇 년도였죠. 광명기 광명권 그 사건도 결국에는 그 제도의 문제예요. 다시 그랬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광명기 교수님이랑 예, 그 선투표제에서 되는데 예.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잔치 있었으면은 괜찮 여기 뭐 그런 플러스 안 생겼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근데 이미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접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네. 배신도 되고 해서 아무리 내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열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저앉기가 어려워요. 조직의 다승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당장에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가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뭐 교육감 선거도 있고, 도지사 선거도 있고, 뭐 각종 선거 많잖아요. 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당장에는 뭐 이게 막 눈에 보이는 이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도 네. 전반을 다 고치는 어떤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긴 광명에서 교육감 선거 때는 교선 투표제에서 좀 보수 쪽이 됐어요. 수도 있겠다. 그 보수가 난리를 아 그때도 달라졌으니까 네. 지금 이것은 결코 제가 이제 진보 진영 후보 중심으로 네. 이야기했는데 네. 민주세력 후보 네. 중 보수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않아요. 공정하게 네. 마지막까지 후보들이 완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표심이 그렇죠. 그대로 드러나고 드러나죠. 누가 1등이 네. 2등이고 3등이고 4등인지를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정책연합이나 정치연합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세력이 너무 다툼만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특히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싸우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개의 당이 다 장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른바 듀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하는. 근데 결선투표제가 도입함으로써 비례대표적 성향이 드러나서 다양화, 정치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그들 간의 연합 이런 네. 것들을 촉진하니까. 이제 그렇게 연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연합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국민들이 거죠.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제도 왜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은 자기들이 그게 더 유리하니까. 아니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결선 투표하면 저것들한테 유리하다고 여당 쪽이 반대한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죠. 만일에 그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은 뭐. 지금 보수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이인재 후보가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아니 노무현 때 말고 DJ 때 결선 투표제였으면 이해창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느낌에. 근데 근데 이인재 표가 다 여당으로는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모르죠. 예, 예. 네. 모르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투표자의 50% 가까이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무현 없어요. 대통령이 네. 제일 가까웠어요. 48%인가? 네. 그 정도로 가까웠고 나머지는 다 막 30%대도 막 생겨나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 대표성 같은 데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 유권자 수 대비 투표수가 32%, 31%, 30%밖에 네. 안 됐다는 거니까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 국민적 지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있는데 헌법 67조 3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은 67조에 있어요. 예. 제1항은 이제 우리가 87년 그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것으로 이제 직선을 뽑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2항은 이제 선거를 했는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수학적으로 논리 세계에서나 있는 거죠. 똑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동수. 동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하나 정해 놓은 거. 동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국회에서. 국회에서 전 간선을 바뀌는 거죠. 그때는 아~ 이랑이 이제 원칙, 직선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같을 때는 간선한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사망은 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후보가 한 명일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그, 저기, 뭐, 60주 사망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총 유권자 수. 그러니까 뭐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투표자 수가 아니라 총. 정부에 있는 모든 유권자 수. 예, 모든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없거나 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데 3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은 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왔으니까 선거 분위기도 약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전체 국민에서 찬성이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70%가 나오고. 그 기준에 의하면은요. 네. 이민박 대통령은 떨어져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민박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유효투표의 48%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3분의 1이라는 걸 유효투표로 계산하면은 그 당시 제가 계산하기로 53% 득표율이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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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취지가 그러니까 있을 바로 이 조항이 문제가 되잖아요. 동수. 근데 저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야, 어떤 놈이 괜히 쓸데없는 거 생각해 쓸데없는 조항 넣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게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 얘기가 오히려 그 논리가 더 기기묘묘해. 제가 이렇게 예. 들어보면 근데 그게 다수설이라는 건 우리 헌법학자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다수설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결선투표제 선거법 개정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 자꾸 개헌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이제 그 최고 득표자가 뭐 2인 이상일 때는 국회가 선거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우선 1항의 선거가 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직접 비밀평등 뭐 그런 선거로 그 선출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제1항의 선거를 결선 투표제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를 하는 거예요. 1항에서. 네. 네. 그래서 두 번 선거해가지고 두 번째 선거에서 동수가 되면은 그러면 국회가 선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이건 두 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거죠. 가령 네. 이제 동수가 됐을 때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두 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 해석론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반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1첫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예를 들자면은 그랬을 때 무조건 국회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첫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점자만 나왔을 때만 국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동점자가 2인 이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는 그거는 5항에 따라서 입법자가 국회가 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동점자가 나오는 모든 경우도 그냥 단순 그 상대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해석론이 잘못된 겁니다. 제 느낌은 이 헌법을 만들 때 어떤 노파심이 많은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조항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 관련 규정 헌법 어디를 읽어봐도 대통령 선거는 한 번만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개헌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헌법에는 없고요. 네. 여기 뭐 3대다수 후보제, 3대다수 대표제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선거법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법은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 선거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이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인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가 경험하는 게 마치 그게 규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헌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게 해놓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왔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만 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법인 줄 아는 거지. 근데 법은 여러 개 열려 있는 거고 다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거법에서 선택했는 건데 그건 이제 구체적인 선택은 선거법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바꾸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 제도는 역사가 깊은데요.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이제 제헌헌법 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결선투표제는 예. 아주 역사가 오래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했는데 그 절대 다수 투표자가 없으면 선거를 한 번 더 하고 예. 그래도 없으면 결선투표 들어갔거든요. 1등, 2등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민당하고 책임지잖아요. 국회하고 책임지거든요. 국회 간선제로 해서는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진정 중에 헌법을 바꿔요.
그래가 직선제를 도입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최고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후보자가 한 사람인 때는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62년 헌법이 만들어지는 군사정부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후보자가 한 명인 때는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된다는 규정이 선거법에 있던 걸 헌법에다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 헌법 규정 있잖아요. 그거를 선거법에다 집어넣어요. 주로 위치를 바꿔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법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당선인 결정 방식은 62년 헌법에서 이미 그거는 헌법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후보자가 한 명인 때하고 최고 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때 사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본다면은 선거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거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최고 득표자가 두 명인 건 선거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선거는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명 나온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당선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굳이 헌법에서 정할 게 뭐였느냐. 그럼 법률로 국회가 정하도록 하자 하고 돌린 것 같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맞는 거, 그럴싸하고 맞는데 왜 헌법학자 다수가 결선투표제를 개헌상으로. 그런데 헌법학자가 아무도 이 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요. 그것도 이게 막 우리가 이게 다수다. 그러니까 통솔이다 아니...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 다수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또 세봐야 돼요. 세봐야 되는데. 헌법학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지난번. 일단 전공헌법. 네. 법률 가지고 전공헌법. 1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참여연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는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차, 2차 이제 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서명한 사람 중에서 헌법학자가 제가 세어보기에 16명인가 17명인가 그래요. 네, 그렇죠.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한테 물어봤더만 8대 2다. 그래서 다수가 결선 투표는 개헌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오. 그때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개헌 상황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냥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재 그러니까 헌법과 공선법, 선거법에 기초해서 현재 여기 대통령 선거 방식은 이제 단순 다수자도 1등만 하면은 그 사람은 당선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계시지만 그러나 헌법이 저기 상대 다수 대표 방식을 헌법이 제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는 누구도. 그러니까 누가 다수라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적 단순 다수 대표제를 바꾸는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수설이다 또는 통설이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지금 숫자만 따져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8명이고 12년도에는 개정 없이 법률만 가지고 된다는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6명이 다수죠. 그렇네요. 숫자가 나온 일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길 바라는 세력들이 일종의 공작 같은 거? 뭐 그런 입김 이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도를 하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문재인 후보가 헌법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하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약간 개헌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무슨 개헌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던데. 이제 뭐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뭐 개헌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견도 뭐 일부 이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권위적인 그 결정권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간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보수 쪽에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위를 달리는 사람은 반대할 거거든요. 1위를 달리는 사람은 2, 3위가 연합해서 역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1위를 달리는 사람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걸 무수히 경험한 민주당이 지금 반대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 진짜로 그 목적은 이익 때문에
중요한 어떤 제도적 변화에 반대하는 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그 전에 민주당 입장은 어땠나요? 그동안 입장 그동안은 결선 투표 얘기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결선 투표 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렇죠. 입장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그 입장이라는 당론 뭐 이런 거까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그걸 주장하셨죠. 하셨고 그다음에 공약집이 있습니다. 공약집이. 아, 결선 투표제를 예, 공약집이 예.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좀 얼마 전에 SBS에 인터뷰 하셔 가지고서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네, 제도가 도입되면 환영하겠다. 대환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의견을 다시 주신 거로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반대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뭐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지 반대한다 이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그래요? 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 예. 근데 문재인 후보님께 불리하나요? 만약 결선 투표하면? 일단 1등은 조금 불안하게 되겠죠.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래. 항상 그 얘기하면 선거제도는 항상 저기 뭐 그 선거제도 현행의 선거제도화에서. 항상 예상되어진 1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룰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데 네. 국민 전체를 생각해보거나 나라의 뭐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보거나 했을 때 누군가 끊어줘야 돼. 근데 끊어준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등이 끊어줘야지 네. 1등이 안 끊어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쭉 그 뭐 보수 쪽에서 좀 그런 유치 있었고 걔네들이 그걸 안 끊어줬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수 이게 보수 쪽에서 끊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보수가 욕먹는 거죠. 네, 네. 끊어줬어야 되는데. 저기요. 뭐. 근데 또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한번 네, 네. 진짜 근데 명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난 그걸 그렇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어떤 그런 그 좀 순수성이라든가 네. 포용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감화가 또 있고 해서 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생각해도 야권 후보가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막 다투다가 단일화하거나 또는 단일화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자웅을 겨룬 다음에 결선 투표제도 문재인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어찌든 앞서고 있으니까 결선 투표제도 50% 이상 당당하게 네. 당선되셔서 정말 촛불혁명 이후에 첫 대통령이니까 힘있게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진보 쪽에서는 필요한 게요. 지금 여태까지 진보 대통령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를 보면 소수자 정부였잖아요. 예.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면은 명실상부한 다수자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않습니까? 뭐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정치 상황에서 네. 또 고려해야 될 것이 국회의원의 분포가 이미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 저기 막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가 되란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의회 기반이 없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연합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여대 야소로 이제 단순히 국민의 지지 를 표나 비율로서 50%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플러스 의회 기반 자체가 바로 연합이나 그 의회 그렇죠. 힘이 결합이 되는 거니까 여대 야소 이렇게 국민의 다수 지지를 확보하고 의회 기반을 이제 50% 이상의 여대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개혁적인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게 좀 뭐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결하려면 많이 힘이 필요한데 이제 그 정도 힘이 이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민주당과 지금 뭐 1등 달리는 1등이라고 합시다. 뭐 이 사람 이름 하지 말고 예. 결심을 하면 상당한 감동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거제도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례 대표 확대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사표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제도들인데 사실은 비례 대표 늘리는 거는 거대 양당이 다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치면 3분의 2 이상 거의 뭐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과 하나의 당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관철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훨씬 더 쉬운 과제일 수 있거든요. 네. 김민삼, 저희가 국회의원도 결선 투표제 하자고 주장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의원은 일단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여기 뭐야 좀 이미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좀 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네. 없는데 국회의원도 근데 50%로 이렇게 출범하면 좋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그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있죠. 예, 프랑스가 이제, 예. 그러니까 정당 명부별하면 결선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좀 더 복잡해요. 중대선거구로 할 건지 뭐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약간 더 중대선거가 더 나을지 결선투표자 더 나을지 그러니까 약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 등 여기 뭐 선출직 공직자 이제 대의기구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4년 후니까 2020년이 되나요? 그렇게 될 거고 근데 2018년에 또 선거가 있는 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선거제도 논의가 저는 그쪽도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현재 안건인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방에도 지방정부가 장이 있고 똑같고 중앙정부가 구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그 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의기구와 지방정부의 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관련되어서 다 똑같은 논의가 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좀 얘기를 제도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정 선거도 그렇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예. 거기는 그런 취지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면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장 결선투표를 하는 게 좋겠는데 지역통합성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협의가 필요하고 타협도 있는데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임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라는 게 커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권력의 힘이 클수록 그렇죠. 국민통합의 네. 상징적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그래서 제가 이르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에서 먼저 도입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일각에서는 결선투표도 하면 두 번이나 선거를 하는데 돈은 어디서 감당할 거냐. 뭐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지 않는지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2012년에 제가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아마 조사를 했는가 봐요. 한 210억 원 더 추가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한 번 선거하니까 네. 그게 네. 결선 투표제 해가지고 제 2차 투표를 하더라도 210억 원 정도만 예, 추가하면 그 정도 된다. 드린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네. 국민 대표성이 아니 210억 원이면은 정유라 네. 말값도 안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삼성이 정유라한테 준 게 정말 정말 그 210억 원이 아까워 죽겠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호 투표제 같은 거 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약간 더 복잡한 선거 네, 네. 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통령제나 대통령제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의원내가 아니라 대통령을 둘 수 있는데 그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란 선거가 있는 나라의 65%가 결선 투표제를 해요. 예, 예. 그 나라 중에는 돈 얘기를 하시니까 전쟁 중에는 아프가니스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결선투표를 해요. 돈도 없고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215일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돈 문제는 쟁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그동안 지배 세력이었던 자들이 대부분 친미주자니까 친미사대죠. 미국이 안 하니까 안 한, 그래서 따라서 안 하나 보다. 그렇죠? 미국은 안 하고 있죠. 확실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해석 나는데 네, 어쨌든 미국의 정치제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상한 제도인데 정말 미국 선거제도를 보면 얘들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니, 우리나라 승자독식 선거인단 제도인데 아, 뿐만 아니라 주마다 다 다르고 그것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단순 그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되면 소수 연방주들이 정책 발언권 제약되니까 아니, 예, 일종의 캐스팅 그래서 상원을 집어넣고 예, 무시당하지 않게 인구와 관계없이 두 명씩 예, 우리 헌법이 재밌어요, 만들어질 때 48년도 52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라봤던 게 그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거든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결선투표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선투표제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결선투표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그랬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거는 뭐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뭐 짐작컨대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그
민도라고 표현했죠. 이제 그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낮았다. 뭐 짝대기 몇 개도 세지 못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못 찍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말이 그 제헌 의사록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마 고려 사항이 됐을 것 같아요. 선거를 두 번 하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너무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휴일이잖아요. 두 번 해서 이틀 쉬는 거예요. 저 맞아요. 네. 그런 장점도 있네요. 아, 그럼요. 휴일이 너무 적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휴일은 늘리는 게 맞습니다. 네, 전 세계 노동 우리는 놀면은 보강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장판 안내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 농담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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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사람 잡았어 어색 많은 청나라 말아먹었어 우리는 언니 다 불어났어 토끼야 치얼업 그네 치얼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중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 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돼지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돼지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한 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Sun City.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그 결선 투표제 말고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선거연령이나 엊그저께 저희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랑 같이 10대 입법 촉구하고 나오는데 재벌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 규제란 법도 막 하고 이동통신 기본료 없애자 10,000원씩이나 되게 이것도 하는데 옆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근데 만 18세 반대한다. 만 16세 첫구 기자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8세 취지도 맞는데 만 16세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수를 엄청 보내줘 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선거권을 주자는 취지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중학생이어서 아는데 중학교 때는 조금 중2병도 있고 고민이 많아서 고등학생 때부터 주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만 16세 주장하길래 제가 듣고 난 이상한 나는 저 초등학생부터 다 선거권 줘야 된다고 주장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막 하면서 웃었죠. 근데 만 18세면 고졸 아니에요? 이제 고졸이가 고3 일부 있는데 네, 만 18세는 뭐 결혼도 하고 공무원도 되고 군대도 하고 다 하는데 투표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사실 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6세 어떠세요? 만 16세 이렇게 따져야 돼요. 저는 아동부터 투표권 주자 초등학생부터. 우리나라 그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잖아요. 그게 의무교육인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까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국가의 의지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의무교육을 마치면은 민주시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판단권이 있을 수 앞으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늘리면 투표권이 뒤로 가네. 아니, 정말 고등학생한테 투표권 안 줄 것 같으면 의무교육을 그때까지 늘려야 돼요. 야, 그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고등학교 안 주려면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늘리고 박근혜 공약인데 안 지켰어요? 국가가 사리변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들 표현에 하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대선 얘기부터 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는 도입하는 것으로 개헌사항이 아니라는 걸로 우리가 일단은 결론을 냈고 선거연령이라는 일단 만 18세라도 돼야 될 텐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바른당이 처음에 찬성했다가 글쎄요. 갑자기 바르지 않게 네. 또 갑자기 뭐 입장을 바꾸고 그런 것 같았네요. 뭐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뭐 학교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라고 합시다. 네.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정책을 그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당이 되는 거지.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보수 정책,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지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또 다 진보 정당만 투표한다라는 네. 것도 없을 텐데. 이 보수 세력도 차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표를 줘야죠. 네. 예. 좋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은 그 검사장 직선제 결선 투표제 운동도 하셨는데 선거 연령이 나는 몇 살 정도로 이렇게 아까 16세 말씀하셨는데 네. 만 16세. 예. 저기 막 스위스가 16세예요. 네. 근데 스위스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거나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16세부터 된 지가 제법 됐어요. 네. 스위스가 저기 막 16세에게 선거권을 준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그런 변화가 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쫓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건 왜 안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16세까지 인한 나라도 꽤 있던데. 야,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이 맞냐, 18이 맞냐, 20이 맞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질적으로 변화하는 근거를 되게 참 어려운데 네. 일단 18세로 해놓고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세... 그리고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정치가 민주주의의 네. 핵심이니까 네. 경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걸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입시제도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제도를 개편하고 아까 얘기하신 뭐 의무교육 이런 것들 갖고 연결한다 그러면 좀 뭐 16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지금 뭐 18세 정도가 무난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10대 투표권이 확대돼야지 10대들이 네. 전 세계에서 자살률도 가장 높고 20세면 저 곧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만 20세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18세니까 대학생들 중에도 투표를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니까요. 네. 대학교 1, 2학년 때 다 정치적 견해가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어목한 시절에도 목숨 걸고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는데 투표할 권리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도입해서 선거 연령은 네. 일단은 저는 만 16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 18세까지라도 네. 네, 이렇게. 거기 이제 한 가지 부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될 네. 거는 우리나라 그 정당법에 정당 가입 연령이 선거법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권이 있어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게 정치 교육을 시키는 장이거든요. 가장 공식적인 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령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거는 뭐 그 초등학생까지든지 전부 그 하면 중학생부터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네, 핀란드에는 청소년 의회가 네. 있습니다. 네. 청소년 의회 의원들이 뽑히고 아니, 얘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결정한 거를 실제로 관철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사례는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갖다 자기들의 공부 공간으로 바꿨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성공한 사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그야말로 바로 지역에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걸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의회는 따로 이 선거 연령과 관련 없이 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청소년 의회.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아동의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된 법은 성인 국회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다루는 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참정권이나 국민이 골고루 대변되는 거에 대해서 투표권도 많. 우리 피선거권도 문제가 많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선거는 만 40세. 그럼 진짜 놀랐어요. 왜 40살이에요? 그러니까 30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30대 총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헌법상이에요. 네. 헌법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들어가 있고 적으로 어린 것들 40세 이하는 아직 불혹이 안 됐으니까 어린 것들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이승만. 그러니까 전 아니 거기다가 국회의원 또 출마하려면 25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피선권 또 만 25세. 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진짜 그 인터넷이 되니까 네. 모든 정보가 다 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네. 다 접근 가능하고 자기 개인의 관심과 또 자기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해서 그 판단할 수 있게 네. 된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도들은 그런 것이 없는 시대 때 어차피 저기 뭐 좀 학교라든가 이런 공식 기관에서 교육을 일정도 받아야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생 국회의원이 못 나와요. 독일 연방 하원 19살짜리 국회의원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학생 중에 똘똘한 대학생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대학생이 있을 수 있고 전국 대학생들 지지 받아서 당선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25세만 돼도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 뭐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40대 기술원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못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대 기술원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뭔가 좀 일찍 정치에 진출해가지고 국회의원 경력도 쌓고 그래야지 대선 주자를 바라보면서 40대 정도 됐을 때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요새 보면 70대 기술원이에요. 모든 비대위원장은 70대잖아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김기춘 76세, 한강옥 74세, 뭐 박지원 75세, 뭐 전부 70대 중반 사람들이. 서청원도 70대죠. 예, 예. 서청원, 아, 좌지우지, 인명진까지 모조리 다 70대 중반이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노령화 사여가지고 노인 세대의 정치적 진출이라든지 노인 세대가 또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대, 30대들은 정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오늘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사실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직선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검사장 직선제는 그건 입법상이죠? 개헌상은 아니죠? 계속 그만 네,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까 저기 뭐야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쭉 오는데 항상 선거가 그 그렇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촛불도 아마 여기 뭐 대통령 임기가 거의 좀 끝나가서 선거가 좀 임박했기 때문에 진짜 발화가 된 어떤 그런 그 잠재적인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그 궁극적이고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렇죠. 그게 자꾸만 그 뭐 여러 가지 그 걱정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건 상당히 많은 부분 기후에 불과하고 국민을 못 믿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래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지선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네. 됐거든요. 오래됐으면 됐는데 검사는 직선제 네. 선구자시잖아요. 네. 선구자. 선구자까지야 모르겠지만서도 이번에 요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최소한 사회의 한 담론의 한 규틀을 네. 찾아게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얘기가 좀 풍부하게 되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좀 그려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법안도 몇 개 나왔죠. 네, 법안도 지금 두 개가 나왔. 네. 박주민 의원 법안하고 소영길 의원이 박주민 좀, 의원 소영길 의원 네, 예, 개혁적인 법안 노회찬 의원도 아마 제출을 했을 것 같은데. 아,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노회찬 의원. 예,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송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좋은 법안 내는 의원님들은 여러 번 우리가 복창해드려야 돼요. 아. 다른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요새 보고 있으면 검찰들이 네. 보면은 군대 갔잖아요, 고. 근데 그거를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든다고 한단 말이죠.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예. 직선제를 하면.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상명 하복 관계가 쫙 관철되는 네. 것이 이제 군대 갔다는 모습의 그 요지신데 미국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거기도 이제 조직적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항상 상명 하복 관계가 있죠. 그런데 부당한 지시를 못 해요. 네.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얘가 나가서 네. 자기 카운터 파트가 돼가지고 도전을 하거든. 바로 네. 그냥 어? 당신 그때 무슨 선거 네. 무슨 사건에 봐줬지 않느냐 뭐 그런 거라든지 네. 내부 사람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때 그 수사 방향을 잘못 응? 어떤 그런 그 공정한 어떤 게 아니라 또 딴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걸 내부 사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이제 도전하는데 막 도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직전에 저기 막 그 소속 일개 검사에 불과하다가 바로 그냥 그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도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네.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말씀한 대로 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바로 내부에서 이렇게 도전 세력이 등장하고 그러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견제가 자연스럽게 누가 뭐 견제하라고 하는 특별한 권력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아도 그런 선거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다음에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식의 내부 견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조폭 같은 어떤 그런 그 문화 얼마 전에는 그 상급자가 하도 괴롭혀서 어떤 검사 한 분이 그렇죠. 예. 네. 뭐 그 조폭이죠. 예.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떤 큰 변화를 동반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참여연대가 지지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김기춘, 우병우는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죠.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검사장 직선제라는 게 심지어는 검찰총장까지 하고 법무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뭐. 투표했으면 네. 절대 안 뗄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각색한 게 있잖아요. 최근에 전도연 씨가 나와서 그드 와이프가 네.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네. 절대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미국의 그드 와이프를 흉내낼 수 없는 게 이 네. 지사 부인이 검사장 선거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에피소드를 절대 흉내를 못 내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하다 검사장 네. 후보 선거. 그 드라마 축이 어디 있냐면은 그 남편 있잖아요. 이 남편도 선거를 하면서 부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감추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따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장도 검사들도 그 어떤 한 편을 갖다 특혜를 준다든가 부정을 네. 한다든가 불법을 저지르면 승진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검사 근데 우리는 오히려 네. 불법을 잘 저지르고 말을 잘 들어야 승진이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검사장 직선제도 이렇게 지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검찰총장도 직선제 하자. 제일 핵심이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으셨죠, 김 변호사님. 예, 그 검찰총장은 이제 검찰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예. 한 전제 위에서 그 전체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검찰, 그 검찰총장은 진짜 대통령에 버응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제도를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게 지금 그와 같이 엄청난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역으로 나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예. 너무 큰 막강 권한을 가지고 예. 예. 우려가 있어서 예. 그 여기 막 예. 그러면 대통령이 두 명 있는 꼴이 돼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그건 올바른 시스템이 아니죠. 중국 선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쫙 쪼개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8개 우리나라 이게 막 검찰이 이렇게 관할을 기준으로 해서 18개 지방 예. 검찰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약간 좀 지방 행정 구역권 맞진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 맞추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도입된 다음에 차차 고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18개 지역 검사장에서부터 국민이 직접 선출을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자 이런 게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검찰총장 뭐 그런 중앙에 또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간접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찰총장의 직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때의 그런 직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의 검찰총장처럼 전체 검찰에 대해서 지시하고 지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고 조정만 하는 자리로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은 예. 검찰총장의 권력은 상당히 약화되죠. 거의 뭐 조정만 한 거겠죠. 사건 배당을 그렇죠. 하거나 네. 충돌나는 이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왕왕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준 역할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인 예. 수사가 필요한 경우 뭐 그런 정도의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국적인 사건 약한데 우리 이제 부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건 예, 저축은행 네. 사건 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네.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해야 되느냐 뭐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관할 조정 네. 이건 뭐 부산에 사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런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뽑히신 그 검사장들이 이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논의 이전에 뭐 하나의 기준을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는데 기준도 없고 논의도 안 될 때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고 논의도 안 될 때 그때
좀 예비적으로 그때는 뭐 검찰장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결재한 대로 한다라든가 이 정도의 주의만 갖게 되는 것이어서 지금의 검찰총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검찰총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그럼 대법관 직선제 이것도 물어본 분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은 실제로 주 법원 주 같은 경우에는 승가하는 경우들이 많죠. 있죠. 예. 예. 그건 아직 검사 덜 됐나요, 김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60년 4.19 이후에 새로 헌법 만들어진 헌법 때에는 대법관을 선출을 했었는데 뭐 주민이 직접 선출한 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조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선출 권한을 줬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선거일 한 일주일 앞두고인가 5일 앞두고 5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됐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들이 나오고 선거가 진행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아, 이게 거의 안 알려졌네요. 네. 저도 정의가 우리나라 민주화 막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그게 벌써 60년도니까 세월로 따지면 거의 6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도입됐던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막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비춰봐서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얘기가 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이 힘이 사회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그 힘의 면에서 검찰이 가진 게 워낙 크고 당장의 현안이니까 이제 그걸 위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 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법관들이 군대적으로 군대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다르다. 이 가령성 그런 생각 들거든요. 재판들 때 어느 판사 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더 그런 게 모든 법관을 다 승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한다면은 법원장인데 지방법원장인데 사실 지방법원장 권한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 검사장은 사단장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그 지방법원 법원장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자기 집무실에서 하품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네, 저번에 서울중앙지법장이었던 신영철이 막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예. 상청 권력을 예. 이어받아서 뭔가 예. 전행하는 이런 경우는 그거는 뭐 선거로 막을 게 아니고 아, 다른 장치로 예, 막을 이해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가 일단 가장 절실하고 급하고 나머지는 좀 서서히 장단점들을 검토해도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민변 변호사님들 중에 일부에서는 또 검사장 직선제를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된 개혁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왔잖아요. 네.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97년도인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좀 계속 그 방안 되고 있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방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네. 고비처. 네. 그다음에 네. 경찰하고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네. 수사권 조정 방안 있고. 경찰 힘을 좀 빼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안으로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천정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주도가 되어서 나왔던 검찰 개혁 방안이 이제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러니까 경찰에 있는 수사 기능과 검찰에 있는 수사 기능을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수사처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혼자서 안 나면 네 번째가 이제 검찰 직선제. 근데 이제 자들 외부 그 파견하는 거. 예, 청와대 파견. 예, 예, 예.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그 이게 여태까지 쭉 초점을 맞춰왔던 것은 이제 고위공직자 비서 상대적으로 많이 초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뭐 논의 초점을 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안이 딱 뜨면은 이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점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 이것은 연역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면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장 직선제하고 예. 고위공직 비리수사처하고는 충돌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 검찰이 정치화 뭐 왜냐면 이렇게 아, 미국 드라마 정치화. 보고 있으면 네. 얘가 지금 이 검사장 선거 나와서 인기 얻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의원 하려 그러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 하려 그런다라는 네. 의심을 바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먼 얘기고. 근데 조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좀 주저하는 면이 국회의원들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싫어하겠다. 네. 네. 자기 자리를 위협하잖아요.
그 조금 한 말씀 더 드린다. 우리 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거 연령도 인하하고 예. 뭐 되게 막 선거권 또 피선거권들 낮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좀 다양하게 제약 없이 왕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활동을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예. 시험 봐서 관료가 돼서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해야지 무슨 사람들한테 이거 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뭐 공적 활동을 하는 경험이 그런 것도 약간 좀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단 예.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든지 뽑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일단 이게 좀 예,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사람 정치를 약간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는 예, 그런 일반적인 문화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그런 것들이 생활이 아니죠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 다른 나라 그 비교해서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선동이라는 단어거든요. 선동이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지지자를 모으는 거잖아요. 왜 그걸 그 범죄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공부하는 얘기라는 거. 아니, 그렇게 하라는. 행정부 공무원 되실 분도 되는 거고 네. 또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올바른 사법을 사법적인 실험을 네.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검사님 직선제하면 자격 제한이 있게 되나요? 아무래도 뭐 교육감 후보님들은 교수 교육자 경력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구체적인 이제 제도 설계에 이제 들어간 얘기인데 그건 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격 제한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미국에서는 미국도 없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약간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출마하는 경우가 많고. 안만 해도 예. 유리하죠, 선거에서. 예.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어떤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기 막 새로 출범할 때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예. 분들의 우려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받아들여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뭐 예컨대 법적 영역 10년 이상이라든가 네. 이렇게 네. 교육감에 하듯이 요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 자격 제한 둘 수도 있는데 안 둘 수도 있다. 예,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 예, 예. 안 두는 게 옳다. 예예. 그러시는데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시민적 상식 수준의 사법 정의관만 있어도 그렇죠. 된 거라는 예. 측면에서는 제한을 안 두는 게 저는 이제 비법조인이 들어가가지고 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 하는 것처럼 예. 검찰을 좀 통제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를 많이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감 선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교육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얘기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무상급식 얘기도 교육감 네. 선거 때 나왔던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사실 국정교과서 그 태클 보는 것도 교육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담론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일하는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국민한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 여기 뭐 상급자 조직의 상급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듣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선거가 만들어주는 건데 검사 시선제 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본다 한다면은 그 지역마다의 독특한 어떤 그런 사법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뭐 약한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뭐 관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는 뭐 약한데 뭐 이렇게 금융 비리 이런 게 심각하다. 그러면 지역마다의 그 특색이 있는 어떤 사법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그 얘기가 안 됐어요.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그 공간이 열리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서 나오면서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에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최고 권력자의 어떤 관심과 거기에만 쓰였단 말이에요. 이 자원이.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이 있음을 해가지고서 한정된 수사권이라고 하는 자원이 국민과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맞는 쪽으로 이 자원이 쓰여질 수 있는 통념, 통념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환경 파괴 기업이 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유착 관계로 전혀 수사를 안 받고 있다. 그런데 후보가 나와서 그 유착을 내가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면도 있고. 뭐 예. 특히 이제 건설이나 토목 같은 그런 지역 토들 문제들. 예.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뭐 의제로 만들어 가지고 승구 과정을 통해서 그걸 차단하는 그런 만드는 것도 네. 있죠. 네, 오늘 70분 동안 결선 투표제 선거령이나 검사장 직선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아 비례대표 확대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요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오늘 쭉 그 선거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게 결선 투표제예요. 예. 이게 안 된 이유는 1등이 싫었기 때문에 안 된 건데 그렇죠. 지금은 마침 개혁을 얘기했고 과거에 그게 중요한 제도라고 했던 분이 지금 예. 1등이고 예. 그 당도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면 그건 감동인 동시에 역사에 상당한 제도적 그 개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단을 그렇죠. 내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이거든요. 결단할 필요가 있죠. 예, 김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평소에 좀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우리 팟빵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이렇게 같이 고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큰 집회가 12차 봉공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소신 공양 한가하신 정원스님 장례가 1시부터 3시 사이에 노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3시부터는 고 박정철 열사 30주기 추모 및 국민촛불 승리 결의대회가 있고요. 4시 반부터는 또 사전 자유 발언들 그리고 5시 반에 본집회가 크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빨리 끝장내기 위해서 헌재 조기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12차 봉공대회 많이들 오시는 것으로 호소드립니다. 자 오늘 참파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김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이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장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워낙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저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다 해서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해기가 왔다기에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평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저희는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 지은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분들을 뵙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어떤 원망도 다 받아들일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며 힘을 내야 한다며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해주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더 죄송했고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찌 저희가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부도 엽죽고 싶고 찾아뵙고도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나 저를 보면 친구가 생각나 더 속상하실까봐 그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실까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라면 그래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페이스북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글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을 걸 알면서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전화도 해봅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나와주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물 속에서만 나만 살아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해 주었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까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날들처럼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제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우리 가족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먼저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